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지금은 루피 망고 모자, 루피 망고 스타일 모자 아동용을 한번 떠볼 거예요. 지난번에 루피 망고 모자를 20mm 바늘로 해서 어른 거를 떠봤잖아요. 이번에는 12mm 바늘, 12mm 바늘로 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목도리 실, 보통 한 겹으로 8mm 정도 바늘로 뜨는 목도리 실 한 타를 이용해서 망고 스타일 모자를 떠볼 거예요. 요 정도는 한 5세에서 한 초등학생까지 뭐 두상 사이즈에 따라서 맞을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렇게 귀엽죠? 지금 이 모자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근데 뜨기에 앞서서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미 잘려져 있는 실 바늘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줄바늘이 길이가 줄이 되게 길잖아요. 요걸 좀 잘라줄 거예요. 모자 길이에 맞게. 얼마나 자를 거냐. 적당히 이 정도 길이면 반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르면서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손 조심하세요. 꼭 자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바늘 두 개 있으면 돌려가면서 떠도 되는데,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줄바늘들은 보통, 이렇게 해서 벗겨주면은, 이렇게 벗겨주면 쏙 빠지죠. 쏙 빠진 상태에서 이쪽 줄은 버리고, 요거를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요렇게. 근데 그냥 꽂으면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순간접착제로 붙여줄 건데,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완전 완벽한 이렇게 바늘이 되었죠. 자, 이제 아동용 루피 망고 모자, 루피 망고 스타일의 모자 뜨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mm 바늘이고요. 12mm 바늘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8mm 정도 바늘로 뜨는 목도리 실이에요. 한 80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이거 한 볼로 요렇게 한 뭐 5세에서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모자를 뜰 건데 어떻게 뜰 것이냐. 이 실 한 겹은 얇기 때문에 두 겹으로 뜰 거예요. 두 겹으로 뜰 건데 요렇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섬세한 손길로 요렇게 섬세하지 못했다. 섬세하지 못했다. 요렇게 해서 안 빠지면 덩어리라도 뺀다. 야. 덩어리 빼고 여기서 이제 괜찮다. 이런 것도 다 이게 재미죠.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잡았죠. 끄트머리를 잡았는데 끄트머리 잡고 이렇게 이쪽 안쪽에서 뺀 끄트머리와 겉에서 뺀 잡은 끄트머리 두 줄을 함께 합쳐서 이렇게 두 겹으로 짤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덩어리 뺀 거는 너무 완벽하면 아 뜨신 인간미 없다 너무 잘하지 않느냐 그럴까 싶어서 인간미를 이렇게 보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덩어리를 뺐죠. 절대로 실수로 이렇게 덩어리를 뺀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뺐습니다. 잠깐만요. 혹시나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로 빠졌을 때 그냥 뜨면 이게 엉키고 힘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당기면서 실을 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일단은 이 덩어리 진 부분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천천히 풀어가면서 제가 화면에 보이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풀어가면서 두 줄이 맞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짜잔 두 줄이 맞았죠. 두 줄이 맞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에다 감아놓고 뜨는 거 진행하면 돼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도 하면서 이런 장면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덩어리를 뺀 겁니다. 그런 걸로 마무리 좋았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거 어른용 걸로 떴을 때 가마코로 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가마코로 뜰 건데 12mm 두께 바늘에 그 일반적인 목도리 실 두 겹으로 떴을 때 뜰 때는 지금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35코를 잡았거든요. 35코 잡았어요. 가마코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마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동안 잠깐 요 모자는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자,
35코, 가마코로. 가마코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코반을 비스무리하게 잡고, 요렇게, 손가락의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걸어서 꼬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아주고, 이렇게 해서 35코를 잡을게요. 34, 35, 자, 35코를 잡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코를 벌려줘서, 고르게, 이렇게 벌려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게 해준 다음에, 원형뜨기로 뜰 거예요. 바늘을 자른 이유가 이 뒷부분에 이 튜브가 길면은 이렇게 한 바늘로 돌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바늘에 맞게 잘라준 거예요. 굳이 자르지 않아도 충분히, 뜰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뜰 때 생각 없이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이렇게 코가 꼬여서 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꼬이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떴을 때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유의해서, 코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가게, 모양을 잘 잡아주고, 이렇게. 자, 코가 안 돌아갔는지 잘 확인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준 다음에, 이제, 쭉 겉뜨기로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한 바퀴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망고 스타일 모자 뜰 때는 처음 한 바퀴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진 않지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코를 잡은 마지막 코에서 첫 번째 코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코가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게 당겨주고. 이렇게 겉뜨기. 겉뜨기. 자, 겉뜨기를 쭉 할게요. 겉뜨기 이렇게. 겉뜨기를 쭉 하겠습니다. 저는, 왼손에 걸어뜨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 겹의 두꺼운 실이 아니고 두 겹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뜰 때 이렇게 한 올만 걸리지 않고 두 올이 확실히 다 걸리게 뜨는 것만 유의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 자, 이제 한 바퀴가 다 돼가죠.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처음 시작코를 잡은 다음에 첫 한 바퀴 돌 때만 조금 신경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를, 이거 시작점이죠.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이제 수월하니까 그때부터는 쭉 이제 겉뜨기만 계속 한 방향으로 진행해서 총 12바퀴를 돌려줄게요. 그러면 쭉 겉뜨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왼손에 걸었뜨는 컨티넨탈 방식으로 뜨고 있긴 한데, 컨티넨탈 방식이라고 뭐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겉뜨기를 뜨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찌르고 오른손으로 돌려서 겉뜨기를 뜨나,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왼손에 걸어뜨는 거를 하다 보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거 땀수 조절이 안 돼서 텐션 조절이 안 돼서 막 느리게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방식으로 해서 쭉 해서 12바퀴를 돌아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왼손에 걸었뜨는 컨티넨탈 방식으로 뜨고 있긴 한데, 컨티넨탈 방식이라고 뭐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겉뜨기를 뜨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찌르고 오른손으로 돌려서 겉뜨기를 뜨나,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그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왼손에 걸어뜨는 거를 하다 보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거 땀수 조절이 안 돼서 텐션 조절이 안 돼서 막 느리게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방식으로 해서 쭉 해서 12바퀴를 돌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보시면은 처음 코 잡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바퀴 돌았어요.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12바퀴 돌 거라고 했는데, 12바퀴 돌 거라고 했는데, 그냥 11바퀴 돌아도 길이가 충분한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줄여볼게요. 시작 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은, 좀 안 헷갈리면서 뜰 수 있어요. 시작 코 부분 여기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는, 여기가 시작점이죠. 35코기 때문에, 35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코를 5, 7, 35, 5개씩 줄여주는, 그러니까 7번 줄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2코 한꺼번에. 이렇게 5코씩 나눠서 7번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딱 떨어지게, 줄여지겠죠?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점부터 하나, 거뜨기, 둘, 세 코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는 두 코를 이렇게, 여기 실 때문에 헷갈리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는 두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찔러서, 두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줄이고 나면은 또다시 이제, 저는 이렇게 편의상 걸어서 뜰게요. 하나, 둘, 세 코 떠주고, 두 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7세트. 7코를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코까지 두 코 한꺼번에로 이렇게, 줄여주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줄였으면 이제 두 바퀴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해서 그냥 두 바퀴를 돌아줄게요. 자, 그냥 이렇게 겉뜨기만 해서 두 바퀴를 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두 바퀴를 이제 다 돌았거든요. 두 바퀴를 돌았으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줄이는 걸 할 거예요. 아까 전에는 하나, 둘, 셋 하고 두 코 한꺼번에 했잖아요. 이번은 하나, 둘, 두 코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뜨기 하나, 둘 하고 그 다음에 두 코 한꺼번에,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 둘 하고 두 코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총 7세트 한 바퀴를 또 돌려줄게요. 두 코 한꺼번에를 했어요. 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죠? 7개씩 두 번 줄였으니까 14코가 줄은 거죠. 21코가 남아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코가 많이 줄었죠. 이 상태로 이제 또 그냥 한 바퀴 돌아줄 거예요. 이렇게 줄였으면 이제 또 그냥 한 바퀴를 돌릴게요. 네, 겉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그냥 한 바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바퀴를 돌았고요. 이렇게 됐으면 아까 전에는 하나하나 두 코 한꺼번에 했죠. 지금은 한 코하고 두 코 한꺼번에로 해서 줄여줄 거예요. 한 코하고 두 코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코가 줄었기 때문에 바늘이 온전하게 안 돌아가거든요. 이전 영상에 올린 것처럼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바늘을 빼면서 떠줘야지 이제 원형뜨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코하고 두 코 한 번에 이렇게 코를 밀어가면서 점점 코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빼주면서 약간 이렇게 꺾이도록 해서 한 코하고 두 코 한 번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요.
해놓고 한 번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옵션인데, 또 그냥 한 바퀴 돌려주고, 줄여도 되고, 그냥 바로 줄여도 되거든요. 이번엔 저는 바로 줄일게요. 이번엔 어떻게 줄일 거냐. 두 코 한꺼번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두 코 한 번에 하고 또 바로 연속적으로 두 코 한꺼번에 해서 일곱 번을 줄여주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 두 코 한 번에. 두 코 한 번에 헉! 헉! 두코 한 번에 됐다. 실 요거 나왔다. 아, 네네네. 짜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빵그란 모자가 나와요. 지금부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사실 그 실이란 게 실마다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두께의 차이가 있고, 아, 길이의 차이가 약간 조금은 있고, 뜰 때마다 이제 한 코 두 코 차이로, 그런 거 차이로 해서 이제 약간 길이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위를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한 코를 덜 잡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좀 올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 상태에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살짝 올리면 요렇게 이제, 살짝 이제 위에 꼭지가 나오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자, 저는, 이 실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한 바퀴를 덜 돌리고 위로 올리면 그만큼 위로 뾰족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뜨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란 모자도 귀엽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자, 이제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참 쉽죠?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들어간 바늘을 이 실이 매달려 있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코를 하나씩 이제 실이 매달려 있는 반대쪽 코 진행 방향 쪽 코죠. 하나씩 돗바늘로 옮겨줄 거예요. 한꺼번에 쭈루룩 이렇게 꿰도 되고요. 그냥 한 번에 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직 손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한 코씩 옮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 코씩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바늘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면은 오므라들죠. 이렇게 해서 쭉 당겨줘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제 오므라들고 이 상태에서 그 방금 넣었던 코 진행 방향으로 한 바퀴만 더 돌려주세요. 그냥 한 바퀴를 더 안 돌리고 그냥 끝내면은 이게 애기들이 장난친다고 여기를 막 밀어 넣으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는 좀 약하고 이렇게 해서 한 두 바퀴 정도 돌려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가면은 초보자도 손쉽게 갈 수가 있죠. 두 바퀴 정도 요 정도만 가주시면은 이렇게 막 벌리려고 해도 안 벌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두 바퀴 정도 왔으면은 이제 이쪽 코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잡고 이렇게 쭉 당겨서 뒷면으로 넣어준 다음에 뒤집어서 이 실을 이렇게 살짝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숨겨만 주고 마무리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지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 실은, 이 밑에 있는 실은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꿰서 그냥 간단하게 숨기실 거면은 요렇게 누우니까 요렇게 이 밑에 있는 요 코에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그냥 쭉 빼서 대충 요 정도만 해주고 잘라도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긴 한데 요렇게 숨기시거나,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될 거고, 좀 더 제대로 숨기고 싶으시면 요렇게 여기 꽈배기 모양처럼 되는 거에서 요렇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진행 방향으로 요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숨기면은 모양이 감쪽같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뜨개 뜬 조직 사이로 숨겨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짜잔. 귀여운 이렇게 동그란 모자가 완성되었죠. 이 끝부분을 이제 이 상태에서 몇 바퀴, 한 두 바퀴 정도 더 올리고 세 바퀴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조금 낮고 높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자들이 나오니까 취향대로 스타일대로 한번 짜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씌우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떴을 때는 이런 털방울 달아줘도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털방울. 털방울을 이렇게 방울 달 때는 이 밑에 보면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가 남아 있는 짜투리실을 활용해서. 걸어주고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 여기 중앙에다 이렇게 넣고 쭉 당겨서 넣어주면은 짜잔, 방울 달았죠. 쉽다. 이렇게 한다면 뒤쪽에서 이렇게 이 실을 뒤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숨겨가지고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어린아이용 망고 모자 뜨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목도리 실 한 볼로 나오는 망고 모자 뜨기. 다들 이제 두꺼운 망고 실 없이도 이렇게 짤 수 있으니까 다들 한번 이렇게 합사해서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이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